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최적화 관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스템 유지 보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드디스크를 최적화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백업, 그 다음에 시동디스크 만들어주는,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요. 하드디스크를 최적화하고 백업디스크, 그 다음에 시동디스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건 메모리나 CPU,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이나 자원 등에 대한 사용 현황을 볼 수 있는 게 시스템 메모리고요. 시스템 관리를 위한 마법사가 있습니다. 자, 그 마법사는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장을 하며 그다음에 속도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하드디스크의 용량. 자, 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최적화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지금 아래쪽에, 자, 최적화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그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데,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 그 용량을 좀 늘리는 부분입니다.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 조각 모음에 해당하는 거고, 디스크 공간 늘림, 그 다음 백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다음 중 시스템 최적화 관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뭐 이래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자,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 시스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 검사. 자, 디스크 검사라고 하는 건 가장 이제 그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냐? 컴퓨터에는 논리적인 오류와 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오류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고, 물리적인 오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그 디스크 음악 듣는 그 디스크 아시죠? 그 디스크에 보통 얘기하는 뭐 스크래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물리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 물리적인 오류가,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칠 수가 있지만, 물리적인 오류가 있다면 거기를 딴 거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 안에 저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디스크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디스크 검사를 하게 될 때 그 파일 명은 디스크, 스캔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돈이 요즘에 그 TV에 나와서 뭐 손가락으로 스캔한다라고 하는데, 디스크를 스캔해서 그것에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검사가 있고 정밀 검사가 있는데, 자, 표준 검사, 그 디스크 표면 검사와 검사 옵션이 있습니다. 자, 표면 검사를 할 때, 표면 검사는 이제 그 정밀 검사를 할 때 하는 건데요. 자, 시스템과 디스크 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다음 시스템만 혹은 데이터 영역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오류와 논리적인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디스크 검사라는 부분인데, 잃어버린 클러스터라든가, FAT, 그러니까 그 연결점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오류 중에 디스크의 논리적인 오류 및 디스크 표면 검사를 해서 실제 드라이브의 오류나 불량 섹터를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류나 물리적인 오류나 논리적인 오류에 해당하는 것을 검사 또는 수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검사하고 수정하는 부분인데, 수정이라는 거는 얘를 뭔가를 쓰거나 거기에 마킹을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죠. 그래서 CD-RO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CD-ROM이라는 것 자체가 읽기만 가능하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자, 남의 드라이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할 수 없는 거. 그랬을 때 불량 섹터라고 되어 있는 건 물리적인 손상이나 결함에 의해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섹터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그 동그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가 에러가 났으니까 그 부분에 입력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특정 파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얘가 이 부분엔 쓰지 않도록 하는 경우, 물론 기존에 써 있는 건 읽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를 이제 여러 개 검사할 때, 드라이브가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을 때, D 드라이브, 요 여러 개를 선택하는데 끊어져 있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디스크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검사할 유형은 표준 검사와 정밀 검사가 있는데, 표준 검사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검사, 그리고 정밀 검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검사와 논리적인 검사를 같이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논리적인 검사, 물리적인 검사, 이거는 표면 검사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디스크를 검사한 다음에 화면에 나옵니다. 총 용량이 얼만큼이고, 그 다음에 사용한 용량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만큼이고, 불량 섹터가 얼만큼, 뭐, 배드 섹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이고, 파일이 몇 개고, 그 용량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파일의 수와 용량까지 나오고, 전체 디스크 용량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검사한 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검사 부분인데요. 자, 디스크 검사, 아, 디스크 정리 부분인데요. 디스크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건, 자, 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린. 자, 클린이라고 되어 있고, MGR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 말 그대로 청소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니까 어때요? 쓸데없는 걸 버리고, 자, 여기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버리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디스크 정리 부분에 보면, 디스크 C 드라이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임시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한 파일, 뭐, 휴지통 파일, 임시 파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뒤쪽에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삭제가 되겠죠? 자, 얘가 삭제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만큼이 차 있어요. 자, 이만큼이 다차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여기에 지금 임시 인터넷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에 해당하는 거를 얘를 지웠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만큼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아래쪽이었는데, 얘를 삭제를 하고 나니까 이만큼의 공간을 쓸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건 용량을 좀 추가시키는,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리기 위한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삭제할 수 있는 것 중에 종류가 다음 중 디스크 정리를 하면 없어지는 파일들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임시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그 다음에 휴지통에 있는 거, 다운로드한 파일,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면서 디스크 공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게돼 있는데요.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은 여기 지금 단편화라고 돼 있습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단편화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 안에 만약에 1024KB씩 이렇게 영역을 정해서 이만큼씩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24씩. 자, 처음에 1024를 해서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512를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다시 1024예요. 그럼 여기를 남겨 그 뒤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얘가 뻥 뚫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어서, 여기에다가는 얘두 개를 지웠어요. 자, 두 개를 지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뚫려 있을 상태인데, 만약에 뒤쪽에 뭔가 내용이 정해져 있고, 여기가 지워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가 구멍이 뚫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남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군데군데 이렇게 뚫리는 부분 있죠. 자, 이렇게 남는 영역. 뭔가를 저장을 하고 남는 영역. 이 남는 영역이 많아지는 것을 단편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추가 제거, 그다음에 수정, 읽기 쓰기. 이걸 반복하면서 디스크에 비연속적으로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연속적으로 저장이 된 것을 디스크 조각 모음. 그래서 말 그대로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요 파일과 연결된 파일이 요 파일이니까 얘를 딴 데다 이제 여기다 한꺼번에 묶어 놓을 건데, 그러기 전에 여기에 저장된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딴 데로 이동하고, 얘를 다시 끌어오고, 또 연결된 파일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이 작업을 해서 원하는 파일, 그리고 연결된 파일을 한꺼번에 앞쪽으로 묶어 놓는, 이런 작업이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그리고 단편화 작업은 프래그멘테이션이니까 프래그라고 되는 걸 D라는 말 앞에 써서 디프래그라는 말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명령어가. 자, 그래서 디스크 단편화에 의해서 되어 저장된 파일들을 모아서 최적화를 시키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얘는 어때요? 용량의 변화가 있나요? 어차피 파란색, 빨간색 있는 거를 같은 위치로 옮겨놓은 거니까 얘는 용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용량에는 변화가 없고, 여기 읽고, 그 다음에 이만큼 와서 얘를 읽어요. 그러니까 찾을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단축하겠죠. 자, 얘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얘의 변화는 뭐냐?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디스크 조각 몸을 하게 되면 변하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아래쪽 설명을 더 보면, 자, 단편화 작업을 제거한다는 얘기고 그것에 의해서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용량에는 관계가 없고요. 오류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 모음 하기 전에.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조각 모음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딴데 복사하고 이렇게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하고 갖다 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면 읽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얘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 중인 파일을 모두 종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수 없는 게 뭐냐면 CD-ROM 드라이브. 얘도 읽고 쓰고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CD-ROM이라고 돼 있는 읽기만 할수 있는 얘는 할 수가 없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돼 있는 거 남의 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이두 가지. 그리고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압축된 드라이브. 압축된 드라이브. 여기서 중요한 건뭐 지원하지 않는 어쩌고 이것이 아니라 압축된 드라이브라고 돼 있는 것만 확실하게 아셔도 문제 중에 압축된 드라이브라는 말이 나오면 이세 가지 수행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디스크 공간 늘림. 말 그대로 위에 목적은 뭐예요? 공간을 늘리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는 거고요. 자, 1.5배에서 2배까지도 늘려줍니다. 단, 이렇게 하고 나면 속도가 떨어져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공간에 여기에다가, 자, 이만큼의 원래는 느슨느슨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2배 정도의 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시스템이 좀 불안해집니다. 디스크 공간 늘림은. 원래 목적은 이제 공간 늘림이고요. 자, 그래서 그걸 할수 없는 거. 역시 이제 얘를 압축을 시켜서 공간을 늘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 늘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쓰고 읽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 드라이브죠. 그래서 CD-ROM 드라이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할 수가 없고요. 자, FAT32 구조의 디스크는 공간 늘림을 할수 없다라고 됐어요. 요거 중요한 부분이죠. 윈도우 98인데도 불구하고 FAT32는 디스크 공간 늘림을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늘림을 하려면 플로피 디스크는 512KB, 하드 디스크는 2메가의 용량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업이라고 하는 것, 야, 중요합니다. 이거 원래 위치, 복원인데, 자, 이건 리스트화라고 돼 있는 게 복원이고 백업입니다. 두개 반대 개념이고요. 자, 백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중요한 파일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중요한 파일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이게 백업입니다. 암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다른 거에서 백업도 가능합니다. 확장자는 QIC라고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백업한 것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디스크, 저장된 그 디스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스토어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 마법사 방금 전에도 했었는데 요 지금 위에까지 했던 거.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정리, 디스크 검사. 자, 이거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 요세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이거를 시스템 관리 마법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지정된 시간 안에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실행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시스템 관리 마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브 변환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드라이브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FAT3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FAT32라고 돼 있는 거는 16보다는 더 빠르게 로드를 시키고 리소스를 좀더 적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FAT1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다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좀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인데, FAT32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소스를 좀 적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로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어때요? 자, 2기가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6보다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많이 더 확보가 된다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16과 32에 해당하는 거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차이점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FAT16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좀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FAT 16이, 그리고 사용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30이고요. 2기가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FAT 3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서 문제가 나오니까 또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메모리 부족이라든가 디스크 공간 부족, 메모리, 디스크 공간 똑같은 얘기인가 아닌가요? 그런데 얘는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쇄 문제. 인쇄를 할때뭐 전원이 연결 상태가 안 됐다던가 뭐 이랬을 경우 스풀이라고 돼 있는 거 이제 인쇄할 때 내가 명령을 딱 내리면 걔가 스풀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출력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스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충돌 문제가, 느낌표가 나타나면 이제 충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컴퓨터를 껐다가, 그 충돌 생기는 것 중에 하나를 삭제를 시키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장치의 제어기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드라이버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랬을 경우 컴퓨터가 느려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 생기는 느낌표가 있으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부팅이 되지 않을 때, 자, 바이러스 감 지금 제일 가장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 파일이 파괴됐을 경우, 시스템 부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시스템 파일이 파괴된 경우에 io.sys, ms.sys, command.com이라는 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파괴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파일 재설치를 하는 경우고요. 안전 부팅으로 부팅을 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팅 도중에 멈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텝 바이 스텝 컨퍼메이션이라는 그 단계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부족일 경우에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 삭제를 하거나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라고 했으니까 컴퓨터를 키면 여러분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것에 있던 것이 주기억 장치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많아질수록 컴퓨터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 디스크 설치를 확인하거나 필요 없는 램 상주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는 건 메모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스크 공간 부족. 여기서 얘기하는 디스크 공간 부족은 하드디스크 공간인데요. 그럴 때는 휴지통 지우기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파일 삭제. 그 다음에 자주 현재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아, 누가 좋은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내 하드디스크에 카피. 또 하드디스크에 카피. 사용도 안 하면서 그런 거는 컴퓨터를 좀 느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공간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다 카피를 해서 보관본으로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하나 실행을 해서 아 이건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다 혹은 다 사용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삭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시스템 도구, 자, 그 시스템에 관련된 거죠.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디스크 검사하고 디스크 정리를 하고 디스크 조각몸, 자, 디스크 조각몸, 그다음에 디스크 포맷, 시스템 도구에 디스크 포맷. 이게 무슨 말인가요? 디스크 포맷을 하면 원래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검사, 그 다음에 조각모음, 디스크 정리, 그리고 백업 등이 시스템 관리에 해당하는 거, 시스템 도구에 해당하는 거죠. 포맷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디스크 조각모음에 대한 거예요. 조각모음, 디스크 조각모음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자, 디스크의 논리적 역할을 할당한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리적 손상 제거한다. 아니죠. 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정리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파일 정리, 디스크 정리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자, 파일 정리라고 돼 있는 것은, 흩어져 있는 파일들끼리 인접하게 연결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파일을 정리하는 거고 얘는 속도를 늘리지만 용량을 어때요? 용량을 늘리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 문제인데 저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단계. 자, 인쇄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인쇄에 관련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 프린터라는 게 뭔가?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기본 프린터라고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기본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기본 프린터는 내가 프린터 명령을 딱 내리면 내 컴퓨터에 프린터가 세 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컴퓨터에서 아무런 조건 선택하지 않고 딱 프린터 명령을 내렸을 때 출력이 되는 프린터가 만약에 2번이다 그러면 2번이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설정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하시거나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프린터 추가 마법사가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자, 프린터를 추가하는데 로컬과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연결됐다는 얘기죠. 로컬이라고 하는 건내 컴퓨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요. 자, 그 프린터는 로컬이고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연결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 얘를 프린터를 쓰겠지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얘는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다시 이번에는 내 컴퓨터에 프린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면 얘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입장에서 볼때 이거는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 그랬으니까 얘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이 프린터는 그죠, 로컬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직접 연결된 그 프린터, 이거 PC와 직접 연결된 거, 이거를 로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프린터 드라이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포트 지정하는데 보통 LPT1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나온 것처럼 프린터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로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시험 인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자, 시험 인쇄를 해서 정렬을 하는 관계, 그런 단계가 또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기본 프린터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기본 프린터가 되면 그 기본 프린터의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걸로, 얘가 기본 프린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거 알아두시고요. 기본 프린터는 윈도우에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인쇄를 할때 자동으로 인쇄되는 거.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설치 그 인쇄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인쇄되는 그 프린터가 바로 기본 프린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 기본 프린터, 이렇게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남의 컴퓨터도 내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 프린터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키. 그러니까 그 프린터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는 그 목록이 나타나요. 그거를 하시면 되겠고, 인쇄 중인 문서의 출력 상태와 출력 순서를 볼수 있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 인쇄 순서를 변경하거나 중지,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프린터 아이콘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스프리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 아이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인쇄하는 방법은 인쇄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자, 스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장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저속의 입출력 장치. 그러니까 출력할 때좀 느리게 인쇄되잖아요. 우리가 그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좀 빠르고. 그래서 빠르게 계산한 다음에 A라는 문서를 출력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얘가 스풀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내가 딴 일을 하는 동안에 얘는 시간이 남으면 출력을 하는 거니까 출력을 하는 동안에 내가 컴퓨터를 다른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자체를 스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장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속의 입출력 장치의 동작과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스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입출력 장치 중에 출력, 인쇄라는 말이에요. 인쇄를 할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버퍼링이라고 돼 있는 건 연산을 할때한 작업에 대한 입출력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인데 임시 기억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프리 다른 작업을 병행 처리. 자, 여기에 나오는 병행 처리 기법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면서 병행 처리 기법, 인쇄 속도는 스프리 설정되기 전에 느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기본 프린터의 등록 정보에서 자세히라는 탭으로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프린터 명령을 한대요. 자, 프린터로 지정된 프린터의 등록 정보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 등록 정보라는 거예요. 자, 등록 정보라는 것은, 용지 크기나 인쇄 방향,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쇄 명령에 사용한 포트. 자, 인쇄를 할때 포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 인쇄 대기 중입니다. 일시 중지 및 작업. 자, 이거는 잠깐 보고요. 드라이버의 버퍼, 그러니까 그 임시로 기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네, 해당하는 건데, 자, 얘네들은 전부 다 프린터에 등록 정보를 갖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지 크기, 용지 방향, 그 다음에 포트가 어떤지, 그 다음 인쇄 사용하는 제어기가 뭔지, 버퍼가 뭔지, 그러니까 프린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프린트 이미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자, 프린트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하는 경우는, 자, 위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위에서도 인쇄 중인 문서의 출력 상태, 출력 순서, 뭐 인쇄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지, 취소 이런 것들은 프린터 아이콘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등록 정보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활성 프린터의 열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프린터 명령을 딱 하게 되면 그 시작 표시줄 있죠?
상대 표시줄. 그쪽에 끝에 프린터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시스템 트레이 부분에. 자, 프린터 모양이 나오면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를 누르게 되면 그 화면 중에, 도구라는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마다 틀리긴 한데, 도구라는 부분에서, 자, 이곳에 대한 일시 중지 또는 작업을 삭제하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나, 아니면 편집,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파일명이 나온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곳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명령을 내린 다음이고, 나머지는 내리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은 나오죠. 1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이, 자, 속도 처리가 빠른 장치와 프린터. 자, 프린터 말이 나왔네요. 중앙 처리 장치 속도 빠른 게 나왔네요. 느린 장치 간의 속도차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거는 스플릭입니다. 인쇄 장치가 나오고 빠른,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나오면 스플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작업을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컴파일링이라고 하는 건 언어 번역기죠. 그리고 링킹이라고 하는 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2011년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과정 보면, 자, 네트워크 관리와 원격 작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네트워크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건, 자,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는 네트워크라고 할수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네트워크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가 프린터, 뭐, CD기, 뭐, 여러 가지 복사기, 스캐너, 뭐, 이런 것을 한 컴퓨터당 한 대씩 다 갖고 있는데, 자, 낭비죠. 자, 이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게 되면 프린터도 한 대. 그 다음에 스캐너도 한 대, CD롬도 한 대. 이렇게 해서, 자, 프린터, CD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한 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은, 데이터나 드라이브나 프로그램과 주변 장치를 공유하는 거. 공유가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는 클라이언트 서버예요. 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주,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그주 아이가 있고요. 그 아이의 지배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의 장점은 서버를 통해서, 여기 서버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고 공유하고, 갖다 놓고 공유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빠르고 보안이 철저해요. 한 곳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단점은 고성능의 서버, 얘가 고성능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서버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어투피어라고 되어 있는 건 컴퓨터 대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얘하고 얘도 연결돼 있고 얘하고 얘도 연결돼 있고 얘하고 얘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서버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10대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어투피어 방식, 이건 다른 말로 P2P 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요것에 줄여서 P2P 이렇게 해도 쓰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요거 피어투피어 방식 꼭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네트워크 설정하는 방법은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아니면 바탕화면에서 네트워크 환경의 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환경으로 들어가 보면, 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탭 중에, 지금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죠. 자,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컴퓨터한테 공유할 거. 자, 그런 장치를 설정하는 거고, 어댑터라고 되어 있는 건 물리적인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랜카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것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TCP/IP.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을 할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에요. 규칙,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통신 프로토콜이 같아야지만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CP/IP에 대한 설명도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전송 제어 규약,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표준 프로토콜이 된다는 거, 프로토콜 TCP/IP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뭐, 프린터. 를 공유할 것이냐, 아니면 뭐 파일을 공유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공유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서비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확인이라는 그 탭이 있는데 컴퓨터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름과 작업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액세스 제어라고 되어 있는 건 공유 액세스 제어와 사용자 액세스 제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이 액세스 제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과 폴더의 프린터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일 및 폴더 프린터의 공유는 설정이나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공유 가능한 게 나오죠. 디스크 드라이브라든가 폴더라든가 CD롬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린터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단 모뎀하고 사운드 카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는 혼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뎀과 사운드 카드는 혼자서 쓰는 거고 공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드라이브, 폴더, 그다음에 CD롬 프린터 이런 것들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파일 단위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폴더나 드라이브 단위로 공유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상의 공유가 허용되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권한 설정도 할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프린터 공유를 하면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보이세요? 손으로 프린터를 받치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얘가 공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한 아이콘은 다 손가락 그림이 이렇게 손바닥 그림이 있고 그 위에 기계 장치가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암호를 이용해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더나 드라이브 공유하는 거에 보면 폴더 공유일 때도 밑에 지금 손으로 받치고 있죠. 드라이브 공유도 CD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요. 자, 공유 자원에 대한 사용 권한은 읽기 혹은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암호에 따라 달라진다. 이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 모뎀은 공유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도 한 대당 하나.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도 한 대당 하나, 모뎀도 한 대당 하나인데, 자, 엄밀하게 따지면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는, 한 컴퓨터에 여러 개씩 넣을 수는 있어요. 단, 사용할 때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자, 인터넷 연결을 하기 위해서, TCP/IP 설치하고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TCP/IP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구성에 가서, 거기서 프로토콜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TCP/IP로, 인터넷은 TCP/IP로 프로토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등록 정보에 가보시면,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TCP/IP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잘못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다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컴퓨터에 부여된 IP 주소라든가,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일상적인 생활에 집 있죠. 그 집의 주소가 뭐 나오잖아요. 경기도 뭐 어쩌고 아니면 서울특별시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것에 해당하는 주소처럼 컴퓨터도 네트워크에 딱 연결이 되면 컴퓨터당 하나의 주소가 반드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 숫자로 부여가 되고요. 자동으로 IP를 지정하거나 할당된 IP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는 대부분이 자동 I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정된 게이트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탈출구,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호환되지 않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라우터라는 연결 장치를 이용해서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자, 그 컴퓨터에 해당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라우터를 이용해서 얘네들한테 다그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이 라우터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라우터가 밖으로 나가는 출구 혹은 들어오는 출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우터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이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환되지 않은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지요. 보통 라우터라는 연결 장치 IP 주소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라우터가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갖고 있다면 얘네들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이 라우터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NS 주소라고 돼 있는데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 예를 들면 뭐 www.yong.co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자를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로 예를 들면 뭐 123.456점 이렇게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숫자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DNS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건데, 자, 호스트와 도메인, 그 다음에 찾을 DNS 서버를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몇 개까지 가능하다?
그죠. 세 개까지 가능하다. 요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도메인 네임 서버,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자원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요즘에 쓰이지 않는 기능들인데, 이 중에 얘가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자, 전화 접속 네트워킹이라는 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 외장형 모뎀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데, 전화 접속 네트워킹을 할땐 다이얼 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뎀과 전화선이 반드시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에는 전화를 쓸 수가 없고, 전화를 쓰는 중에는 인터넷을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럴 때 이제 전화 접속 네트워킹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자, 모뎀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정보 형태를 전화망을 통해서 연결하는 건데, 아날로그로 변환하고,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이것을 모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지금 우리 전화선은 어때요? 전화의 선은 아날로그예요. 그죠? 상대방의 전화선이 있고, 자, 이 아날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컴퓨터는 디지털이죠. 자,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날로그 선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모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조기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변조기, 이거를, 자, 이번에는 아날로그 선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갔어요. 그런데 상대방 컴퓨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죠? 자,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를 복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그 복조기가 모뎀인데, 자, 변조기와 복조기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기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뎀이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얘를 한글로 얘기하자면 변복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복조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상호 변환하는 것, 이거를 변복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터미널이라고 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자, PC통신을 할때 사용하는 에뮬레이터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하이퍼터미널을 하는데,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한 전화접속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에뮬레이터, 그러면 그게 바로 하이퍼터미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직접 연결이라고 되는 거, 모뎀이나 네트워크 어댑터 없이 두 개의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이게 무슨 네트워크가 되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이 아닙니다. 자, 인터넷이 아니고요. 자,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가 있어요. 자, 두 개.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의미는 두 개의 컴퓨터가 연결된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은 네트워크 그러면 인터넷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대또 다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병렬 포트 혹은 직렬 포트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를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것, 이거를 케이블 직접 연결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의 컴퓨터, 마치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이제 요즘엔 쓰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호스트와 게스트, 그러니까 호스트라고 하는 건내 위치고, 게스트라고 하는 건 상대방 위치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거나 받을 때 내가 주가 되면 그게 바로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서류 가방이라고 돼 있는 거, 자, 이것도 문제 나오는데, 하이퍼터미널, 그 다음에 내 서류 가방이라고 돼 있는 건한 파일의 버전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체계화하고 최신 내용으로 유지한다. 여기 최신 내용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곳에 내 서류 가방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신을 사용하고 시스템의 디스크나 폴더를 공유를 한대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내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컴퓨터의 창에서 폴더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공유를 누르면 됩니다. 어우,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폴더입니다. 폴더. 여기에 만약에 폴더가 아니라 파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죠. 폴더입니다. 제 옆판에 네트워크 하드웨어 추가, 아니죠.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자, 추가 제가 아니고 네트워크 아이콘 아니죠. 자, 공유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1번. 자, 윈도우 자체에서 원격 컴퓨터 전자 게시판 온라인. 자, 이거는 뭐예요? 인터넷을 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외부와 연결이 되는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거는 바로 하이퍼터미널인데, 자,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워드패드를 쓴다? 아니죠. 워드패드라고 하는 건 문서 작성이고, 그림판은 그림 그리는 거고, 메모장은 워드패드보다 조금 더 용량을 적게 쓰는 64KB 미만이죠. 자, 그것에 해당하는 메모장, 그러니까 수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네트워크,
인터넷,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이퍼 터미널이 되겠죠? 에뮬레이터.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지금 해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윈도우의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